바다에서 만난다면 다칠 확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죽을 확률은 매우 높다. 지구와 사람과 동물, 귀상어의 지느러미, 항명, 스파글리 나지가에나. 서식지는 대륙붕 주변 표층부터 280m 아래까지이며 바다의 새로운 신입인가? 열대 및 온대바다에 분포하고 있다. 아, 아주 후끈하네. 주로 더운 바다에 살지만 아무리 더운 게 좋아도 이건 아니야. 바캉스 가자. 좋아, 남극까지 가자. 여름에는 좀 더 찬 곳으로 이동하며 내 거야! 항상 무리 지어 다니는 군집 생활을 한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군. 못 말려. 우리는 서쪽의 귀상어파다. 귀상어는 귀상어과로서 상어 중에서 큰 편에 속하며 상어가 뭐 저렇게 작아? 내가 작다고? 깜짝이야! 크기는 증명됐으니 힘을 시험해볼 차례군. 머리가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상어로 불리기도 한다. 몸은 방추형으로 출동신호다! 몸높이가 낮은 편이다. 뭐가 지나간 거지? 귀상어 1호 출동 완료! 보통 1.8m에 70kg이지만 귀상어 2호 출동 완료! 최대 5m에 400kg까지 자라기도 한다. 머리에는 눈과 함께 다수의 로렌치니 기관이 있어서 전자기장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다. 목표 감지! 특히 발달된 뇌 덕분에 네가 보인다. 고성능 센서 역할을 하는 머리로 수온과 수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안녕! 즐거운 술래잡기 시간이 왔어. 나 잡으면 등에 태워줄게. 꼴찌가 술래하는 거야. 다른 상어보다 발달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나분하고 졸립군. 피해야! 망치 나가신다! 먹이는 연체류. 이때다! 도망가자! 거기서! 사냥 중에 누워있으면 쓰나? 갑각류, 어류를 주식으로 한다. 왜 이렇게 끈질겨? 내가 절대 강자다! 한편 귀상어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나의 대결 상대가 누굴까? 이것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귀상어가 먼저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사람이었잖아. 우리 아는 사이예요. 별 악감정도 없죠. 오히려 귀상어가 시약스핀의 재료로서 킬로그램당 100달러 이상으로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지나친 남획으로 개체 수가 상당히 감소한 상태다. 제발 나 좀 돼버려둬. 100달러. 이런. 바다에서 만났을 때 인간이 다칠 확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귀상어가 인간에게 죽을 확률은 매우 높다.